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은 큰 일교차와 자외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에는 선선하겠지만 한낮에는 25도 내외까지 올라 덥겠는데요. 또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전국의 하늘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오전까지 강원 영동은 5에서 20mm의 비가, 경북 동해안은 5mm 내외로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20도 내외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24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며 덥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일부 동쪽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은 수준 보이니까요. 외출 시 자외선 차단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 먼바다와 남해 먼바다, 제주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또 물결도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휴 둘째 날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월요일에도 낮 동안은 쾌청한 가을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추석 당일과 연휴 마지막 날 곳곳에 비 예보가 들어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연휴를 맞아서 이동하시는 분들께서는 교통안전에 더욱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